한국 최초의 추기경, 고 김수환 추기경이 오늘로 선종 4주기를 맞았습니다. 추기경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생가 복원 계획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마음 무렵 늦둥이 아들에게 김수환 스테파노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추기경께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 후, 죄 많은 저처럼 키우지 마시고 초대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처럼 키우십시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과의 인연을 담은 숙입니다. 오늘로 선종 4주기.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린 추모의 밤에서는 추기경과 얽힌 갖가지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등산을 가셔서 김수환 추기경님 아니십니까? 그럼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라고 하신다든지 이런 아주 유머가 풍부하셨고 인순이 JK 김동욱이 출연해 추기경의 생전 애창곡도 부릅니다. 추기경 추모 행사는 영화로도 이어집니다. 애칭으로 더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 바보야도 선종 주기에 맞춰 재개봉했습니다. 추기경의 생가가 있는 대구 군위군은 옛집을 복원하고 추모 체험관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추기경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를 막론하고 갈 길을 제시해 주셨던 그런 지혜로운 분이셨고 나라의 큰 어른이 아니셨나 그렇게 다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남긴 고 김수환 추기경. 하늘나라로 떠난 지 오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계속해서 빛나는 별이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